자, 무상에 안주되는 모습 보실래요? 오지는 어떻게 안주됩니까? 오지의 무상주는 무상에 안주하려고 공성입니다. 즉 무상은 공이에요. 공에 안주를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인데 유상관이 무상관보다 많다. 즉 공의 눈으로 볼 때보다 현상의 눈으로 볼 때가 더 많다. 관조할 때가 더 많다. 근데 여기서 선정을 닦아서 이제 노력을 하죠. 그러다가 육지가 되면은요. 끊어짐이 있는 무상주. 공에 지금 안주를 하긴 하는데 자꾸 단절이 있어요. 여기선 대신에 무상관이 유상관보다 많습니다. 공성의 눈으로 볼 때가 하루 일상 중에 이 에고의 눈으로 볼 때보다 참나의 눈 그대로 볼 때가 더 많다는. 그런데 이게 오지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의심 안 나세요? 1급 보살만 돼도, 1주 보살만 돼도 참나가 늘 흐른다 이렇게 했는데, 그럼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? 1주 보살부터? 1지부터는 적어도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, 왜 오지에 와가지고도 아직 유상관이 더 많고 무상관보다 7지에 와야 공에 안주를 하고, 그쵸? 8지에 가면은 공에 안주는 하되 이제 노력이 없어진다. 이때는 노력을 해야 된다. 좀 이상한 것 같으시면요. 다른 게 아니라 이 공은요. 지금 일지부터 사지까지가 넘볼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. 요 공은요. 육바라밀이 온전하게 터져나오는 공이에요. 업장을 지우고 또 지워서 깨어있기만 하면 육바라밀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의 해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이에요. 이해되세요? 이게 진짜 공인데 아직 일지, 이지 보살들의 공은요, 그게 안 나와요. 깨어있어도 육바람이 다 안 나와요. 오지부터는 육바람이 그냥 터져나와요. 그래서 이게 지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. 오지부터는 하늘의 명령이 그대로 들린다는 게 공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요, 딱딱 맞아요. 그런데 문제는 오지도 노력을 해야 되고, 지금 노력하는 단계고, 끊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끊긴다고 이 사람이 죄진다는 게 아닙니다. 자동으로 육바람이 터져나올 때보다 내가 노력해서 육바람이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. 육지가 되면요. 육지가 되면 자동으로 육바람이 답에 나오는 게 노력해서 육바람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. 자동으로 나오는 게 이제 더 많아졌어요. 칠지는요. 자동으로 나와요. 자동으로 그냥 공에만 머물러도 육바람이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탁탁 답이 나와버린다고요. 정보만 주면 답이 그냥 나와요. 칠지부터는. 5지부터 그게 되는데 7지부터는 그게 안 끊어지고 늘 된다고요. 8지부터는요. 자동이니까 8지는 노력도 안 해도 되니까 이때부터는요. 그냥 공부할 의도를 안 가져도 늘 육바라밀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딱딱 들어맞게 상황에. 정보만 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. 이런 이상한 경지예요. 1지부터 4지까지가 넘볼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. 1지부터 4지까지는 양심 분석을 죽어라고 해야 맞아요. 이해되세요? 근데 4지까지 죽어라고 하다 보니까 5지가 되니까 계산을 안 했는데도 탁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짧다는 거예요. 분석할 때보다 자동으로 답 보이는 게 아직 시간이 이렇게 더 넘진 않는다. 그래서 무상관이 유상관을 넘지 않아서 5지, 무상관이 더 많아서 6지, 무상관이 안 끊어져서 7지, 8지, 노력 안 해도 되니까 8지. 이해되십니까? 자, 요게 우리 제가 학당에서 몰입 4단계라고 해놓은 거 이게 똑같아요. 대상에 몰입할 때, 몰입하는 대상이 20, 30%면 몰입 1단계죠. 몰입 대상이 70, 80%면 흐르면 몰입 2단계고, 몰입 3단계는요. 안 끊어지면 3단계인데 신바람은 안 나고,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. 몰입 4단계는요. 안 끊어지면서 신바람까지 나면서 멈추기 힘들 때, 몰입 4단계라고 하는 그 단계랑 똑같습니다. 불교는 다 2, 4단계로 봐요. 잘 안 될 때, 잘 될 때, 안 끊어질 때, 멈추기 힘들 때. 그래서 이 마지막이 사실은 항상 되는 거고 이 앞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. 하는 수행에서 되는 수행으로 변하면 팔찌가 됩니다. 되는 수행은요. 이제 하려고 안 해도 그냥 돼요. 자동으로 되는 단계. 그래서 몰입 4단계도 이거랑 이게 지금 5지부터 8지가 몰입 4단계랑 상응한다는 게 아니라 특징들이 같다고요. 몰입 4단계까지는 가야 몰입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. 이해되시죠? 그 느낌으로 7지를 보시면 7지는 아직 확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노력만 하면은 계속 이어갈 수는 있어요.